야식 습관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야식을 드시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드셔야 하고, 사실 야식을 먹지 않으면은 밤에 불안해서 잠이 안 올 정도로 야식에 손발목이 묶여 있어요. 늦은 시간에 배고픔이 오히려 기분 좋음으로 바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부터 실천하셨으면 하는 게.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오늘의 영상은 야식 때문에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어요, 야식 때문에 자꾸 살쪄요 하는 분들을 위한 야식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영상입니다. 박수! 야식 끊는 습관은 제가 정말 사랑과 애증 가득한 습관입니다. 관심도 정말 많고요. 왜냐면 제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 중에 하나고, 고치는데 정말 오랜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들어갔던 습관이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아닌데, 예전에는 거의 제가 체감하기에 이 야식 습관이 깰 수 없는 끝판왕, 내가 레벨 1인데 마지막 악당을 뭐 처리하는 것만 만큼 아 이거는 아직 나에겐 불가능해 이런 나쁜 습관이었는데, 지금은 살짝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오늘 밤 배고파도 넘기고 잘 수 있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오래 힘들어했던 이 습관을, 다이어트하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나쁜 습관 중에 요 야식 습관을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가지고, 제가 찾은 이 방법, 제가 오랜 시간 걸려서 해결한 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뜸들이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법은 마지막 끼니를 최대한 잘, 최대한 늦게 먹는 것입니다. 응? 늦게 먹는데다가 많이 먹기까지 하면은 살찌지 않나요? 하는데, 물론 저녁 식사는 최대한 일찍 하는 게 소화기 건강에도 편안하지만, 사실 식단에 정답은 없습니다. 나에게 맞게 내가 할 만한 강도를 설정해서 그에 맞게 꾸준히 한 걸음씩 걸어나가면 되는 건데, 야식 습관 고치는 게 당장 체중 감량하는 것보다 1순위 혹은 영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모든 나쁜 습관이 그렇겠지만 그 중에서도 야식 습관은 특히, 내가 강력한 다이어트를 밀어붙여서 단기간에 감량을 했더라도 요 습관, 특히 이 야식 습관 때문에 다시 체중이 원상복귀 혹은 그 이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쁜 습관 중에 이 야식 습관이 지속될수록 건강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야식을 먹고 잔 다음날은 얼굴도 붓고, 그러면 거울 볼 때도 기분이 안 좋고, 컨디션도 다운 되고, 다음날 일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제 영혼이 다 들어갔죠.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오래 힘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탈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야식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당장의 체중 감량이 아니라 야식 습관을 줄이는 게 1순위입니다. 요거를 위해서 지금 당장 내일부터 실천하셨으면 하는 게 마지막 끼니를 최대한 미루어서 최대한 푸짐하게 잘 먹는 건데요. 이 방법을 왜 추천드리냐면, 야식 습관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야식을 드시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드셔야 하고, 사실 야식을 먹지 않으면은 밤에 불안해서 잠이 안 올 정도 야식에 손발목이 묶여 있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잘합니다. 이렇게 야식을 매일 먹다 보면 오히려 다음날 아침, 오전, 낮까지는 이 더부룩함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좋아야 될지 싫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오전에는 식욕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식을 먹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점심을 스킵하고 가볍게 먹으면서 나는 어제 먹은 거를 케어하겠어 했다가, 또 아침 점심에 별로 안 드셨기 때문에 저녁을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밤 늦은 시간이 되시면 아 오늘도 못 참겠다고 야식을 드시고, 또 다음날 더부룩해진 상태로 일어나서 공복 유치하고 또 저녁 먹고 야식 먹고, 이 패턴을 반복하시거든요. 이런 패턴을 반복하다 보면 내 식욕이 아침이나 점심에는 그닥 없어요. 내가 뭘 먹지 않아도 배고픔이 어느 정도 느껴져도 불안이 올라오지 않는데, 저녁 시간과 야식 시간에는 내가 충분히 먹더라도 이 식욕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상태이기 때문에 뭘 먹든 자꾸만 더 먹고 싶고 먹어야 잘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간이 빨리 안 지나가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아무튼 정리하자면, 우리는 그 패턴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늦은 시간 먹는다고 나는 내일부터 6시 이후로는 금식할 거야, 내일부터는 아점절을 클린 식단으로만 먹을 거야, 9시, 12시, 6시 이렇게 설정할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아침 점심에는 공복을 유지하거나 가볍게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유리한 걸 그대로 가져가서 그때는 가볍게 챙겨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짝 기다려줘야 될 거는 저녁
시간, 뭐 4시에서 7시 정도 요 시간에도 최대한 기다렸다가 저녁 시간을 최대한 미루는 거예요. 몇 시로? 8시에서 9시나 뭐 10시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저녁을 6시 정도에 먹고 10시, 11시가 되면 배고파서 야식을 먹고 자는 패턴이 반복되었다면 오히려 저녁과 야식의 중간 정도의 시간에 저녁을 챙겨 줌으로써 그리고 아침과 점심을 최대한 가볍게 먹어서 하루에 우리 먹는 게 보통 1200에서 뭐 2000칼로리 각자 다른데 그 칼로리를 아침 점심에 최소한으로 먹어서 아껴둠으로써 그리고 시간을 최대한 늦게 먹어줌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식욕이 가장 폭발하는 늦은 저녁 시간에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충분히 먹어줌으로써 야식 습관을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보통 야식 습관을 오래 갖고 계신 분일수록 참다가 먹게 되고 결국에는 잊혀졌다 그러고 포기하고 많이 먹는 패턴으로 계속 반복을 하시거든요. 근데 애초에 나는 저녁 시간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늦은 시간에 내가 식욕이 힘든 상태더라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만족감에 이걸 먹어도 나는 오늘 잘 관리를 했어 오늘 나쁘지 않아인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식사를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고 식욕도 만족시킬 수 있고 새벽 시간이 돼서 배가 어느 정도 고파져도 나는 최대한 늦은 시간에 충분히 먹어줬기 때문에 참는 게 이전보다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반복하다 보면 늦게 먹던 저녁 시간을 조금씩 8시에서 7시, 7시에서 6시 이렇게 당겨옴으로써 천천히 저녁 늦은 시간에 대한 공복이 어려워지지 않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늦은 시간에 배고픔이 오히려 기분 좋음으로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야식을 먹고 잤을 때는 다음날 더부룩한 게 오후, 늦게는 저녁까지 이어져서 하루가 멍한 상태로 이렇게 흘러갔다면 저녁 먹는 시간을 조금씩 당길 때마다 다음날 내 가벼운 컨디션을 체감할수록 그 가치를 느낌으로써 야식보다 아침의 가벼움을 더 원하게 되거든요. 무엇보다 8시에서 10시에 저녁을 먹는 게 어떻게 보면 야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입이 터지지 않고 자는 거를 며칠만 반복을 해도 나는 야식 습관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걸 절대 끊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던 마음에서 나도 이 정도 먹고 저녁을 만족할 수 있네 나도 이 정도도 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조금씩 그 습관에서 훨씬 더 잘 벗어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방법을 잘 알긴 하겠는데 저는 식사에 대한 가이드가 어느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야식 습관을 강력하게 갖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식사법을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식 습관이 강력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운동 시간은 아침이나 점심입니다. 더 추천드리는 거는 첫 끼 먹기 전에. 이유는 우리가 운동을 적당히 했을 때는 식욕이 오히려 잡히고 정신이 맑아져서 그 이후에 식사를 했을 때 더 가볍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량을 내 스스로 딱 결정해서 오케이 이 정도면 식욕이 딱 잡히는 선이야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적당히 하더라도 내가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소모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럼 나는 더 배고파지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야식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아침, 특히 공복 시간에 운동을 함으로써 오늘은 내가 자기 관리를 멋지게 잘 하는 날이야로 방향을 딱 설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고칼로리 음식을 먹고 시작하면 그 이후의 식사들도 오늘은 뭐 이미 먹어버렸는데 뭐 하며 그대로 나쁜 음식들을 많이 먹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고 내가 건강한 걸로 하루를 시작했을 때는 오늘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볼까 이것도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더 건강한 방향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야식 습관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아침 운동을 더 추천드리고 공복 운동이 너무 힘들다 하는 분들은 가볍게 뭐 과일이나 단백질류를 섭취하시고 운동하는 것도 당연히 추천합니다. 그것은 자유. 그 중에 정답은 내가 살짝의 노력으로 할 만한 만큼만 하면서 조금씩 더 늘려가기. 자, 그럼 여기까지 야식 습관을 해결할 수 있는 제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야식 습관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밥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주무시거든요. 수면 패턴이 되게 같이 꼬여버리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야식 습관이 완전히 없어지고 수면 습관을 잡은 건 아닌데 야식 습관이 좋아지면서 수면 습관도 점차 같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둘 다 꽤 괜찮게 좋아졌습니다. 불면증 갖고 계신 분들은 자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그 애쓰고 노력하다가 불안이 더 생겨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거든요. 야식 습관이랑 수면 습관은 정말 하루아침에 잡기 어려운 거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자든지 말든지 잠들든지 안 잠들든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어쨌든 시간을 야식을 먹지 않고 보낼 거야. 여기에만 딱 집중해서 며칠만 보내보셔도 야식 습관에서 훨씬 편안해진 지킴이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